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의 소리입니다. 지금 대구 달서갑인가요, 여기가? 예, 달서갑 유영아 후보가 과거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변호사였다 해서 1인실을 하시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 지금입니다. 대구요? 예. 대구분이시네요. 예. 근데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 군포에서 일어난 사건 같은데 왜 대구에 계시는 분이 거기 어떤 관련이 되셨나요? 예, 뭐 뉴스나 모든 것을 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못된 짓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래 썼습니다. 예. 그 유영아 후보가 국민의힘 유영아 후보가 이런 어떤 성폭행 가해자를 변호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변론을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려고 이렇게 박근혜를 만나고 이거 후보를 등록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구 시민들이 더욱 화가 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도덕도 없고 상식이 없지 않은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예. 이 피켓을 들고 비우는 데라도 저 개인적으로 표시를 하려고 써가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런 시위를 하셨어요? 예, 며칠 됐습니다. 아, 며칠째 지금 이러고 계시네요? 예예. 예. 언론사에서 와서 인터뷰하거나 뭐 기사 난 일 없습니다. 아, 처음이에요 저희가? 예예. 예. 예, 그래요. 그 억울한 사정을 우리 시청자들 향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좌우정은 뭐 저는 이렇게 어려운 성피해자를 이렇게 가해자를 변론을 하고 아직까지 그 잘못을 모르고 뚜렷하게 내 잘난 체 하고 이렇게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려고 대구에 연거도 없고 대구에 발바닥도 붙이자는 사람이 어째께서 청와대하고 연락을 해서 박근혜하고 윤석열이가 만나서 이렇게 후보를 결정하고 대구 시민들은 다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유 탐사 그분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유영아 이분이 지금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인데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달서갑에 이러한 정치꾼이 정말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 혼자라도 호소하고 싶어요. 예, 예, 혼자 이런 1인 시위가 무척 어려운 건데 예, 지금 며칠째 이러고 계시는데 유영아 후보는 만나보셨어요? 만나도 만나질 안 합니다. 저는 예,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유영아 후보가 이 사건 변호에 대해서 예, 사과를 하긴 했나요? 사과도 없고 예. 아무것도 없고 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달서갑에 쉽게 말하면은 후보를 정하는 것을 전화를 주고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대구 시민들이 원망을 해도 나는 떳떳하게 출마를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가 나를 밀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유영아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가 윤석열한테 부탁을 해서 내리꽂은 후보라고 보고 계시나요? 지금 그렇게 소문 나는 사람도 있고 유영아가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 비서하고 1번 아니면은 지역구를 돌라라고 했는 이 녹음이 지금 증거로 대가 있으니 선거를 끝나든 선거 전이든 간에 이 문제는 국민의 이슈로서 해결되지 않겠느냐. 저는 대구 시민이지만은 야당이든 보수든 간에
이러한 못된 짓을 해가면서 대구 시민을 우롱하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팻말만 꽂으면 국민의힘이 당선된다는 이 보수 TK 대구에서 이제 우리도 조금 현명한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인시 하시는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했죠? 차자 칠자 문자입니다. 하칠문입니다. 하칠문 선생님께서 지금 술의 차자. 사칠문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영아 후보가 한번 만나주기는커녕 아직까지도 공개적으로 이 군포 여중생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윤석열 청와대에서 내리꽂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며칠째 여기서 1인 시위를 하는데, 1인 시위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라가 조금 잘 되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있고, 이런 개인적으로 이 의원하는 사람이 정말 상식을 저버리고 이러한 변론을, 못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괘씸해서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군포 여중생 집단 성폭행 관련자하고 선생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는 분입니까? 전혀 연관이 없고, 예, 누구서나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 뜻으로 이런 시위를 합니다. 예, 지금 이런 시위 하시는 사칠문 선생님께서는 군포 여중생 성폭력 사건과 전혀 그런 어떤 사적인 연관이 없는데, 대구 시민으로서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공천을 내리꽂아서 국회의원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며칠째 이러고 계시네. 참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시위를 하실 생각이세요? 선거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1인 시위를 한다니까. 혹시 대구 시민 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다 유료의 말씀 좀 해주시고, 유영아 캠프 쪽에서는 여기 계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제지나 이런 거 안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제지도 안 하고 쳐다보고 그냥 가고 이래 하네요. 그래서 제지를 한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 피켓을 들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면은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거는 근거 자료가 정확하기 때문에 저거들이 개인 시위하는데 왈가불가할 일이 없겠죠. 예. 지금 선거가 끝날 때까지면 이제 9일날까지 앞으로 한 일주일 남았잖아요. 예.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건강 괜찮습니다. 예.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못 먹습니다. 저랑 같이 식사, 저도 안 먹었는데, 저랑 같이 식사 함께 하러 가실까, 옆에? 예, 먹고 와서 해야지. 예, 예. 저도 지금 바빠서 밥 못 먹었는데, 예, 예, 예. 식사하면서 또 얘기 들어보고, 예, 예,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